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 다 아시는 것처럼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천안함 대원들을 비롯해서 국토 수호를 위해서 산하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22일 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석거법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총선 유세를 핑계로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내물 의혹 관련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허가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되었습니다. 사법부를 우습게 알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특권 의식이며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자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무단 불출석은 이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마음대로 불출석하고 오후에야 늦장 출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법원이 다음 길인 20 6일에도, 26일에도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의혹 등 수차례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법원의 강제 소환도 선거를 핑계로 거부할 것입니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헌법 정신조차 무시하면서 또한 사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우롱하면서 감히 국민께 총선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위원 정당 심판을 받고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하면서 그들의 국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총선에 이겼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의회의 권력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행사하면서 사법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 가치를 휴지 조각처럼 여긴다면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종합상실 부실장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